2019년 5월 19일 5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지역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배국 주간으로 드립니다. 권사회 1일 심령 부흥회가 5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을 강사로 열립니다. 사명을 발견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권사회 1일 심령 부흥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인천 남지방 제21대 감리사 이치임 감사예배가 금일 오후 4시 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2년간 20대 감리사로 수고하셨던 본교회 이선목 담임 목사님께서 임하시고 21대 감리사로 애광교회 손인선 목사께서 취임하십니다. 지역교회를 위해 2년간 수고하신 이선목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 봉헌 예배를 위해 100명의 단기 선교팀이 3박 5일 일정으로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 3차 모임이 금일 오후 예배 후 2층 가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5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청장영국 사랑뿡뿡 가족야외 예배가 5월 2일 오후 4시 영종도 시사이드파크 캠핑장에서 있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임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5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국에서는 12시 50분 기도회 후 노방 전도 및 용마루 아파트 전도를 합니다. 8개 지역 배가단 및 각국 선교회 전도대원, 전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업인 선교회가 고 임현재 권사님과 함께 미얀마 딸리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5월 25일 토요일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회 건축에 앞장서 나가는 실업인 선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여선교회 연합임원 및 64부 회장단 원례회가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로뎀나무홀에서 있습니다. 의료인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영재 권사, 권혜혁 권사의 장녀 이슬양과 최태희 군의 6월 1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이인복 성도, 정학순 집사의 장녀 이보람 양과 전진호 군의 6월 1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김영수 권사, 유칠순 권사께서 모친 고 정순례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희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1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